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과잉경호를 싫어한 유경수 여사 1974년 3월 1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 유경수 여사와 함께 국립국장에서 열린 제5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때 외국 대사들이 동부인하여 참석했는데 대통령 경호원들이 핸드백을 물품 보관소에 맡기도록 했다. 부인들의 핸드백을 남자 경호원이 검색할 수 없어 보관소를 운영한 것이었다. 경호원들은 대사 부인들에게 손수건만 갖고 입장하도록 했다. 이 행사 뒤에 주한 외국 사절단의 부인회에서 유교사에게 과도한 경호조치라고 항의했다. 유교사는 박 대통령에게 이를 전했고 박종규 경호실장은 혼이 났다. 박 실장은 경호과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박 실장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라도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과잉 검문 검색을 하지 않도록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그해 8월 15일 문세광은 국립극장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경호원의 검문을 피했다. 유교사가 자신의 죽음에 스스로 영향을 끼친 셈이다. 유교사는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과잉 경호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었다. 어느 날 경복궁에서 유교사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양지회 주최로 경로잔치가 열렸다. 경호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각하 집무실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니 노래를 삼가달라는 것이었다. 유교사는 이 지시를 묵살했다.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니 경호과장이 마중 나와 인사를 했다. 유교사는 거기서 지시했어요 라고 했다. 경호과장이 어물어물하니 그렇게 과잉 충성하지 말아요. 집무실에서 들리긴 뭐가 들려요 라고 쏘아붙였다. 1974년 봄 광원도 춘성군에서 양잠대회가 열렸다. 유경수 여사가 탄 차가 행사장으로 달리다가 가평군을 지날 때 갑자기 뛰어든 소녀를 쳤다. 유교사는 뒤따르던 농수산부 장관 차에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유교사가 양잠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경찰로부터 소녀가 죽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교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서울로 돌아온 제2부속실 김두영 행정관에게 박 대통령이 문병을 지시했다. 김씨가 춘천병원에 가서 환자를 만나보니 골절도 뇌출혈도 없는 가벼운 상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유교사는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라면 평생 가책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고민했다는 것이다. 유교사는 며칠 뒤 그 소녀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위로했다. 1974년 6월 3일 오후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은 유교사와 함께 모범 원호 대상자 59명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중간쯤 서있던 월남전에서 화상을 입은 김진택 씨를 앞으로 불러냈다. 그는 두 눈만 반짝이고 코와 귀는 형체가 없이 번들거렸다. 박 대통령은 김 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옆에 있던 유근창 원호처장에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겠소? 가능하다면 내가 도와주겠소? 라고 말했다. 6월 6일 박 대통령은 유교사, 근혜양, 지만군과 함께 춘천 소양댐을 구경 나갔다. 박 대통령은 놀러 나온 시민들과 사진 촬영도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환갑잔치를 마치고 소풍 나온 이한종 씨 가슴에 달린 꽃을 보고 박 대통령이 무슨 경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다. 대통령은 환갑 노인 같지 않게 건강해 보이십니다. 라고 했고 유교사는 축하합니다. 라면서 이 씨와 악수를 나누고 가족과 기념 촬영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직접 카메라로 관광객들을 찍어주었다. 이쯤 유경수 여사는 제2부속실로 올라오는 진정서를 처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사안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부속실에서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도 했다. 충청도의 한 여성이 유교사 앞으로 진정서를 올렸다. 요지는 시골에 와서 고시 공부하는 서울 학생을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하고 사랑했는데 합격한 뒤에는 위자료를 줄 테니 관계를 청산하자고 한다는 것이었다. 유교사는 이 편지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시켰다.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할 법관으로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을 냈다. 이 사람은 법관 임용이 되지 않자 변호사로 개업했다. 12.6 사건 후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박 대통령 살해범 김재규의 변호를 자원했을 때 이 변호사 이름도 끼어 있었다고 한다.
유괴사가 피살되기 몇 달 전 중앙고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지만군이 상급생에게 얻어맞고 얼굴이 부어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저녁 무렵 제2부속실 김두영 행정관에게 유괴사가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까 지만이에게 왜 맞았느냐고 물었다면서요. 예. 그런 건 왜 물어요. 모르면 어때.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데. 학교에서 이를 알고 때린 학생을 정학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유괴사가 나서서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무렵 박 대통령은 서울 음대에 재학 중이던 작은 딸 근리영이 강화도 전등사로 놀러가고 싶다고 해서 마이크로 버스를 내어주었다. 박 대통령이 그 버스에 타고 안내원 노릇을 했다. 박 대통령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요사이 아이들이 통 예절이 없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어려우면 근영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리니. 1974년 박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유괴사 및 가족과 함께한 행사가 많았다. 6월 27일 오후 1시 20분 박 대통령은 울산 현대조선에서 만든 유조선 1, 2호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동차 편으로 서울을 떠났다. 유괴사와 근혜 양이 동행했다. 박근혜 씨는 수년 전 이런 회상을 한 적이 있다. 저는 부모님 사이에 앉았습니다. 두 분께서 차 중에서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황성예터, 짝사랑들을 함께 부르시는데 화음이 잘 맞았어요. 저는 가운데 앉아 있었으니 스테레오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1964년에 금오사나 자리거라라는 유행가를 작사 작곡했다. 가수 박모 씨가 불러 레코드로도 나왔으나 당시 청와대 대변인 박상길 씨가 판매를 금지시켰다. 대통령의 채통에 맞지 않는다고. 금오사나 자리거라는 박 대통령이 5.16 직전에 써둔 비장한 시를 가사로 삼은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달리는 차 중에서 존 적이 없다고 한다. 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든지 스케치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했다. 앞자리에 지만군을 태우고 달릴 때는 뒷자리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려 지만이 뒷꼭대기라고 써놓기도 했다. 6월 28일 울산 현대조선소 영빈관에 머물고 있던 박 대통령에게 서종철 국방장관이 다급한 전화를 걸어왔다. 동해상에서 해군 경비정이 북한 해군 함정에 의하여 납치되어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요? 강릉에 있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북한 배를 격침시키고 우리 배를 끌고 오시오. 전화기를 들고 있는 박 대통령의 손이 분노로 덜덜 떨렸다. 이제는 전화 받지 마. 받으면 혼선이 생겨. 우리 전투기들이 출격하기는 했으나 짙은 안개로 목표물을 찾지 못했다. 해군 함정도 구해오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열린 울산 현대조선소 1차 준공식 및 26만 톤짜리 유조선 두 척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한국 중공업 건설 역사상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1972년 3월에 조선소 건설에 착공하면서 아직 도크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유조선 건조를 동시에 시작했다. 조선업의 상식은 도크를 만든 다음에 배 건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경우 도크 건설에 3년이 걸리고 배 만드는데 다시 2, 3년이 걸린다. 현대는 도크와 조선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당시까지 조선공사에서 만든 가장 큰 배는 17,000톤짜리였다. 그 수준에서 26만 톤짜리 유조선 두 척을 동시에 지으려니 실수와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조선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진수시키려고 하니 굴뚝을 달지 않은 것을 알았다. 정 회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나 도크에 물을 채우는 동안 굴뚝을 설치하라고 했다. 크레인에 굴뚝을 달아서 노을 높이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크에 물을 넣으니 선체가 뜨면서 맞춰진 높이보다 더 올라가 버렸다. 크레인에 매단 굴뚝을 다시 올리느라 법석을 떨었다. 한 번은 박 대통령이 26만 톤짜리 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구경하러 온 적이 있었다. 정 회장의 안내로 박 대통령이 선체의 바닥으로 내려갔다. 이때였다. 갑자기 갑판 위에서 대포를 쏘는 듯한 폭음과 굉음이 터지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애써 표정을 바꾸지 않았는데 경호원들이 갑판 위로 뛰어올라가고 야단이 났다. 알고 보니 수백 명의 작업원들이 박 대통령이 밑으로 내려가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일제히 갑판 위를 망치질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울산 현대조선소 준공식 겸 명명식 치사에서 오는 1977년까지 두 개의 거대 조선소를 더 지어 조선 능력을
연간 600만 톤으로 늘리고 한해 수출액의 10%인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비전을 항상 수치로 예언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사람이었다. 사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하는 그는 과장과 말장난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박 대통령은 100년 전 조국의 근대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100년 뒤떨어진 근대화를 20년, 30년 만에 해치우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을 출발하여 오후 3시 40분에 포항종합제철소에 도착했다. 박태준 사장이 대통령 가족을 영빈관 백록대로 안내했다. 뜰에 나선 박 대통령은 박 사장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집이 왜 하필 흰색이야? 한라산 백록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백록담의 백을 생각해서 희게 칠했습니다. 이 사람아, 미국의 백악관 냄새가 나잖아. 나는 싫어. 백악관이 뭐야? 박 사장은 머쓱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포항제철을 시찰한 뒤 무기를 만드는 안강의 풍산금속을 방문했다. 귀경길에 박 대통령 일행은 추풍령 휴게소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수원 민속촌을 경유하여 박 대통령 일행이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 40분. 신직수 정보부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시국 상황을 한 30분간 보고했다. 이어서 김종필 총리와 홍성철 내무장관과 서종철 국방장관이 들어와 보고했다. 일요일인 다음날 오후에도 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인천 관문과 한국기계공장 그리고 인천 수산시장을 시찰했다. 1974년 7월 말, 육 여사는 중앙고 1학년생이던 지만군을 부산으로 캠핑 보냈다. 지만군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지만은 적막 강산 같은 청와대에서 갇혀있다가 친구 집에 가서 놀 때 골목의 사람 소리,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이 그렇게나 좋았다고 한다. 육 여사는 제2부속실 김두영 행정관만 지만군 일행에 딸려보내려고 했으나 박 대통령이 깡패 걱정을 하여 경호원 4명이 붙었다. 지만군 일행은 해운대 극동호텔 앞 백사장에 천막을 쳤다. 김 행정관이 가보니 백사장의 사람이 보이지 않고 노점상과 행상들의 흔적도 없었다. 김 씨가 그날 밤 호텔 뒷골목을 걸어가니 김밥장수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쫓겨와 있었다. 김 씨가 사정을 물었더니 아주머니들이 대통령 아들이 왔다고 그래요. 내일 올라간대요. 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김 씨가 극동호텔 커피숍에 갔더니 박영수 부산시장과 유흥수 부산식용국장이 나와 있었다. 김 씨는 두 사람에게 잡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유 국장이 해운대 경찰서장을 불러 지시하니 금방 백 사장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해운대에서 하룻밤을 보낸 지만군과 김 씨는 진해만의 저도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이 먼저 내려와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박 대통령, 유 여사, 지만군 그리고 김두영 씨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육 여사가 말했다.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김 씨는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다. 육 여사는 박 대통령에게 그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잡상인들을 쫓아내다니 라고 했다. 화가 난 박 대통령은 인터폰을 들더니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소리쳤다. 야, 지만이 갈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 잡상인들을 백사장에서 다 쫓아내고 그게 무슨 짓이야? 김 씨가 저녁 식사 뒤 경호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니 야단들이었다. 박 경호실장은 정인영 경호처장과 안재송 과장을 불러 영문도 모르는 두 사람에게 호통을 쳤다. 박 실장은 지만군을 따라갔던 경호실 책임자를 직위 해제시키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 가족 수행 경호관 이상열 씨가 김 씨에게 오더니 각하께서 낚시 가시는데 함께 가자고 하신다 라고 했다. 김 행정관은 나는 안 간다 라고 버텼다. 이 경호관이 이건 각하 명령이다 라고 했지만 김 씨는 끝내 가지 않았다. 자신을 밀고자로 만든 박 대통령이 원망스러웠다. 유 여사는 박 대통령에게 잘 이야기하여 직위 해제되기 직전에 경호 계장을 구해주었다. 김두영 씨는 이렇게 썼다. 그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직전에 박 경호실장은 부하들에게 해외 동포들도 많이 오니까 친절하게 경호에 임하라. 될 수 있는 대로 비노출로 활동하라 라고 당부했다. 지만군 피서 소동으로 직위 해제됐다가 살아난 경호관도 그날 국립극장의 경호를 맡았다. 문세강은 바로 그 정문을 통과했다. 그 경호관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가 직위 해제된 상태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유경수 여사 피격. 박 대통령은 여름엔 열흘 정도 휴가를 보냈다. 진해 해군 기지 내에 공관을 썼다. 박 대통령은 낮에는 진해만의 저도란 섬에 가서 쉬다가 진해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 이동 중 해군의 어호 등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본 박 대통령은 1972년 여름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지시했다. 그 섬에 있는 일제시대 목조 건물을 개조하여 잘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1973년 여름 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진해에 도착했다가 밤늦게 저도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목조 건물은 없어지고 새 돌집이 한 채 서 있었다. 일반 주택 정도의 크기로서 호화주택 수준은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새 집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실장을 불러라 라고 했다. 그는 박경호 실장이 나타나자 꾸중을 시작했다. 집수리 하라고 했지 누가 새로 지으라고 했어. 너는 뭘 시키면 꼭 이렇게 하더라. 집 내리지 마. 도로 나가자. 김정연 비서실장이 나서서 만류했다. 오늘 밤은 주무시고 가시죠. 진해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 가족이 하룻밤을 머무는 사이 측근들이 구수 회의를 했다. 마침 이 섬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와 있었다.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 회장을 앞세우기로 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을 만난 정 회장은 카카 제가 새로 짓도록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도 이해하여 그 뒤로는 이 건물을 휴가 때 썼다. 박 대통령은 정 회장에게 공사비를 지불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사치스러운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었다. 공화당의 중진인 김모 의원은 신축한 자택에 박 대통령을 모셨다가 혼인한 경우다. 김 의원은 사실은 저의 형님이 도와주어 지은 것입니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 형님은 차관 얻어서 집만 지었나? 라고 쏘아붙였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솔선수범한 근검 절약은 좀 심한 면이 있었다. 석유파동 이후엔 여름엔 냉방기를 켜지 못하게 하고는 선풍기와 부채로 견뎠다. 전력을 아낀다고 집무실에서는 책상 위 전등만 켜놓기도 했다. 어둑어둑한 저녁 때 사람이 들어오면 박 대통령은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누구야? 라고 기웃거리기도 했다. 청와대 직원들도 겨울엔 난방기를 잘 틀어주지 않아 속옷을 두껍게 입고 더운 물과 커피를 자주 마시면서 추위와 싸웠다. 박 대통령과 유 여사는 1974년 7월 26일 금요일 휴가를 떠났다. 일행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추풍령 휴게소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진해 해군기지 내 대통령 공관에 이른 것은 오후 4시 50분. 해군 함정을 타고 저도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45분이었다. 다음날 박 대통령 일행은 옥포 지역을 함상순시했다. 7월 28일 일요일 해운대에서 캠핑을 하고 난 지만군이 내려와 합류했다. 8월 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다. 8월 4일 그는 함정을 타고 거제도 해금강 일대를 돌아봤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에는 해군 장병을 위한 오찬을 베풀었다. 8월 7일 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여 오후 4시 35분에 청와대로 돌아왔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서재로 박 대통령을 찾아와 1시간 40분간 보고했다. 이어서 김종필 총리가 오후 8시에 와서 늦은 업무 보고를 했다. 진해 저도에서 박 대통령 부부는 유달리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가족 경호를 맡았던 이상열 수행과장은 이렇게 회고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니시는데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두 분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데 각각께서 황성 예터를 부르시더군요. 영부인도 따라 부르시는데 가사를 잘 모르시니 각각께서 리드하시고 그렇게 물가에 가시더니 두 분이 야호 하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아 동심으로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한참 계시다가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면서도 옛날 노래 노란 샤스 등을 불렀습니다. 휴양 오셨을 때 그렇게 다정했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달빛도 있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1974년 8월 15일 오전 7시 문세광은 조선호텔 객실에서 프런트로 전화를 걸었다.
국립극장에 가야 하는데 오전 8시까지 승용차를 대기시켜주세요. 도착은 오전 9시입니다. 문은 권총의 실탄을 장전하여 바지 허리춤에 숨기고 오전 8시 40분에 M20 포드 수용차를 타고 출발했다. 그는 차중에서 운전기사에게 국립극장에 도착하면 내려서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부탁하면서 만원권을 주었다. 문은 또 왼쪽 옆구리에 손을 넣어 숨겨둔 권총에 공이치기를 위로 올려놓았다.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결정적 실수가 된다. 정각 오전 9시 문세광을 태운 승용차는 국립극장 정문에서 검문을 받지 않고 들어가 극장 계단 아래에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리더니 뒷문을 정중하게 열어주었다. 중절모를 쓴 문세광은 기사가 공손히 절을 하는 가운데 계단을 올라갔다. 문은 왼쪽 현관을 통해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검문하지 않았다. 당시 현관에는 대통령 선발경무원 3명, 경찰관 8명이 근무 중이었다. 문은 비표도 없이 통과했다. 중절모를 쓰고 의스대는 그의 모습을 본 경호원들은 문을 고위 인사라고 생각하여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들은 그 뒤 조사에서 3.1절 행사 때 외국인에 대한 경호를 너무 심하게 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엔 소극적으로 대했다고 변명했다. 극장 안으로 들어온 문은 1층과 2층 로비를 오고 가면서 저격의 기회를 노렸다. 그는 통로에 카펫이 깔려있는 것을 보고는 박 대통령이 지나갈 때 저격하려고 카펫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곧 생각을 바꾸었다. 장시간 같은 장소에 머물다가는 경호원의 검문을 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1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권총의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문은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검문을 받을 것 같아서 먼저 경호원에게 다가가서는 우시로코 일본 대사와 스즈키 씨를 기다리는데 혹시 오지 않았느냐고 일본어로 말을 걸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경호원은 당황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 문세광은 극장 로비는 여기뿐인가요? 라고 재차 일본어로 물었다. 경호원은 대충 2층에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경호원은 문을 2층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문은 아, 1층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었지 하면서 1층으로 되돌아왔다. 경호원은 다른 간부 경호원에게 문을 인계했다. 경호원은 저분은 일본 대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고했다. 인계받은 경호관은 문을 보고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이윽고 박 대통령이 나타났다. 경호관은 문의 팔을 잡고는 기둥 뒤로 데리고 가서 서 있으라고 했다. 문은 박 대통령이 입장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약 10분 더 로비에서 머물렀다. 문은 다시 로비 근무자에게 다가가서 일본어로 대통령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근무자는 문의 입장을 묵인하는 표정을 지었다. 문이 로비에서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니 출입구 근무자가 비표를 달지 않은 그를 제지했다. 문은 로비 근무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들어가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둘러댔다. 일본어를 모르는 출입국 근무자가 로비 근무자를 바라보니 그는 무표정이었다. 출입국 근무자는 이를 들여보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극장 안으로 들어온 문을 안내하여 맨 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혔다. 박 대통령은 연설 중이었다. 문세광은 국립극장 맨 뒷줄에 약 10분간 앉아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저격을 결심하고 허리춤에 질러두었던 권총을 뽑아 배 밑으로 옮기는 순간 젖혀두었던 공이치기가 격발되어 한 발이 발사됐다. 퍽 하는 소리를 내면서 총탄은 문의 왼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이때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박 대통령의 연설 사이로 퍽 하는 소리가 잡히지만 연설은 계속됐다. 공교롭게도 이때 박 대통령은 북한 측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을 제의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는 순간 퍽 소리가 난다. 문은 허벅지에 오바를 하자마자 놀라서 복도에서 안으로 세 번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통로로 나와 연단을 향하여 뛰어갔다. 통로 쪽 자리엔 경찰관들이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문을 제지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퍽 소리가 난 뒤에도 6초 동안 연설을 계속했다.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종이라고 할 때 달려가는 문을 본 청중의 와 하는 함성과 함께 탕 하는 제2탄 발사음이 들린다.
이 총탄은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연대를 맞췄다. 문은 6초 동안 11.85m를 뛰어와서 20m 떨어진 박 대통령을 향해서 쏜 것인데 맞히지 못했다. 문은 제3탄에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이었다. 제4탄을 쏘려고 하니 박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방탄연대 뒤에서 몸을 낮춰버린 것이다. 문은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 18.2m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총을 쏘았다. 총탄은 유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다. 문은 제5탄을 쏠 때 청중 이대산 씨가 발을 걸어 넘어지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탄은 연단이 태극기에 맞았다. 문은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다. 문은 자리에서 뛰어나와 6초 만에 제2탄을 쏘았고 7.5초 때 제5탄을 쏘고 잡혔다. 1.5초 사이에 세 발의 총성이 들렸다. 연발 사격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을 놓고 경우의 실수를 미세하게 따져나가면 현실의 긴박감과 유리되어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미국 기자가 본 유경수 사살 사건. 문이 총을 들고 단상을 향하여 뛸 때 가장 먼저 대응 자세를 취한 사람은 박종규 경호실장이다. 그는 일어서더니 권총을 뽑아들고 단상 앞으로 뛰어나온다. 그가 일어선 것은 문이 제1탄을 쏘아 퍽 소리가 난 지 4.5초 때였다. 그는 범인을 향해서 쏘려고 단상 앞으로 뛰어나오는데 관중석에서 단상으로 보내는 조명에 눈이 부셨다. 표적을 잃은 것이었다. 박 실장의 행동에 대해서 1998년 청와대 경호실이 펴낸 사례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경호실장이라면 범인에 대한 응사가 주가 아니라 피경호인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로 나와 피경호인의 머리를 숙이게 조치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연대 뒤에 몸을 숨긴 시기는 2탄이 연대에 맞은 후거나 3탄이 불발된 이후이기 때문에 범인이 제2탄을 정확히 사격했거나 3탄이 불발되지 않았더라면 박 대통령 저격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1998년 경호실의 사례연구서는 유교사의 피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범인이 박 대통령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저격하기 위하여 통로를 달리면서 총을 쏘는 상황인데도 통로 좌우측에 앉아있던 경찰 근무자들은 아무런 경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었다. 총을 쏘는 범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정조준을 할 수 없도록 범인의 몸을 건드리기만 했어도 유교사는 머리에 총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좌석에 앉아있던 12명의 경찰관들은 무엇 때문에 행사장에 와서 앉아있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행사 교육이나 우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상에는 후미 근무자 2명을 제외한 5명의 근무자가 있었지만 범인이 고함을 지르면서 단상 쪽으로 뛰어나오며 사격을 하는 상황인데도 단상 좌우측의 근무자들은 박 대통령이나 유교사를 방어하러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뛰어나온 시점에 단상 근무자들이 행동을 취하여 피경호인을 방어하면서 머리를 숙이게 했더라면 유교사는 생존했을 가능성이 컸다. 단상의 수행요원들은 범인이 연대를 마친 이후에야 행동을 취했으니 유교사를 방어하려고 달려가던 경호원은 유교사의 뒤쪽으로 숨고 말았다. 이는 경호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문세강의 박정희 저격 및 유경수 사살 사건은 공식 행사 도중에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생중계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상세히 기록되고 목격된 암살 사건이 됐다. 수사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다. 일부 방송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 수사 전문가들이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주로 음모설을 제기한다. 이들은 사건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극히 부분적인 점을 아마추어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황당한 상상을 하고 있다. 당시 장면을 담은 텔레비전 중계 필름을 한 번 더 보자. 이날 식장은 무대 위로만 조명이 쏟아졌고 객석은 어두웠다. 문이 쏜 제2탄의 총성이 울리는 순간 단상의 박종규 경호실장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한 듯 고개를 빼며 왼손에 종이 뭉치를 든 채 일어섰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릴 때는 무대 맨 앞으로 뛰어나와 종이 뭉치와 권총집을 떨어뜨렸다. 네 번째 총성이 울릴 때는 오른손에 권총을 거머쥐고 총소리가 나는 곳을 겨냥한다. 이때 박 실장의 위치는 문이 총을 쏜 곳과 유경수 여사를 잇는 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비낀 곳이었다. 네 번째 총성과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을 제압하자 박 실장은 겨누었던 총을 거두어 들였다.
단상 위의 요인들은 총성이 울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쓰러지듯 몸을 낮췄다. 개중에는 자신이 앉았던 의자 뒤로 숨는 사람도 있었다. 유경수 여사의 동작이 가장 늦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리는 것과 거의 동시에 오른쪽으로 몸을 낮추려고 고개를 숙인 듯하던 유교사는 뒤쪽으로 급히 고개가 젖혀졌다. 그리고는 서서히 왼쪽으로 머리를 떨구었다. 문세광이 체포된 직후 또 한 방에 총소리가 울리고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단상의 한 경원이 뒤늦게 객석을 향해 쏜 총알이 합창단원으로 앉아있던 DR-86번의 장봉화 양을 맞춰 절명케 하는 순간이었다. 이 총소리 직후 벽면을 비추던 방송은 지이지 하는 소리와 함께 중단된다. 경호원들은 무대 위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연대 뒤로 숨은 대통령을 경호한다. 객석의 하객들은 의자 밑으로 숨느라고 아우성을 친다. 이때 독립유공자석에 앉아있던 탁금선 여인이 국무님이 라고 소리치며 무대 위로 달려올라가 유경수 여사를 안아일으킨다. 유교사는 탁 여인과 경호원들에 의해 들려나가고 장봉화 양과 저격범 문도 밖으로 들려나간다. 박 대통령 가족 경호 담당인 이상열 수행과장은 이날 국립극장 단상 뒤쪽에 쳐진 커튼 뒤에서 근무 중이었다. 와 하고 소리가 나서 커튼을 젖히고 내다보니 문세광이 달려오면서 총을 쏘는 것이 순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연대 쪽으로 뛰어나가 보니 각하께선 오른쪽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으켜서 연대 뒤에 쪼그리고 앉도록 했죠. 박 대통령께서는 야 우리 집사람에게 가봐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적으로 무슨 예감이 드신 듯 했어요. 녹음 테이프에선 이런 소리가 들린다. 가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완리. 예. 사모님이. 이 직후 탕 하는 소리가 나고 여자들의 비명이 들린다. 뒤늦게 경호원이 쏜 총탄에 합창단원 장량이 맞는 장면이다. 이 총격은 문세광을 체포하는 소란 속에서 일어났다. 문이 마지막 총탄을 쏜 지 15초 뒤였다. 이 총격의 주인공인 김모 경호원은 1998년 경호실 보고서 작성자에게 이런 증언을 남겼다. 나는 단상의 휘장 뒤편에서 경호에 임하고 있었다. 탕 하는 총소리와 군중의 함성을 듣고 휘장을 헤치고 무대로 나왔다. 문세광이 통로 중간쯤에서 단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보였다. 박종규 실장의 권총에서 나는 두 발 정도의 총소리를 듣고 범인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했다. 잠시 후 범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내가 쏜 실탄에 의해 제압된 것이라고 오해했다. 가늠새를 보고 발사할 수는 없었다. 정확한 사격이 되지 않아 범인 제압에 실패하고 참석자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 마음에 한이 된다. 모든 것이 순간적이었다. 문세광이 내 발을 쏘고 붙들일 때까지는 8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사이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사후에 설명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경호원이 총을 쏘았을 때는 문이 붙잡힌 뒤였는데도 그는 자신의 총격에 문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시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확인해보자. 2분 만에 연대 위로 박 대통령이 몸을 드러내자 장례에서는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오전 10시 26분 20초 박정희 대통령은 예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여러분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운을 뗐다. 당황하거나 겁먹은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10여 초간 아무 말 없이 연설문을 바라보던 박 대통령은 중단했던 김연사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라면서 연설하기 시작했다. 연설을 재개한 지 4분 40초쯤 지나면서부터 박 대통령은 조금씩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설문만 향하던 눈길을 거두어 객석을 이따금 쳐다봤고 혀를 내밀어 입술을 축이기도 했다. 꼿꼿하던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횟수가 많아졌고 말을 빨리 하는 부분도 있었다. 읽은 곳을 다시 읽어 가볍게 더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도 두 군데 있었다. 연설문을 건너뛰어서 읽거나 떨리는 목소리를 내는 실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연설문을 다 읽은 박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라면서 연대 뒤로 한 발 물러가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신의 의자로 되돌아가던 박 대통령은
밑에 떨어진 유교사의 핸드백과 고무신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양택식 서울시장이 재빨리 몸을 숙여 고무신과 핸드백을 먼저 주어 경호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의자에 앉은 박 대통령은 조상우 의전수석을 불러 뭔가를 지시했다. 장례 아나운서의 말에 따라 성동 여자 실업고 학생들이 일어나 광복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동요된 표정 없이 노래를 불렀다. 자리에서 일어선 박 대통령은 산부 요인 등과 악수를 나누고 무대 뒤로 퇴장했다. 평소의 모습 그대로였다. 박 대통령이 퇴장하자 절대 금연인 객석 여기저기에서 뽀얀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장례 아나운서는 지금 퇴장할 수 없으니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달라는 안내방송을 했다. 청중들은 오전 10시 50분부터 한 사람씩 몸검색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이날 외국 기자 5명이 현장에 있었다. 많은 편이었다. 당시 민주화운동이 거세지고 있었고 박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할 것이란 소문이 돌아 서울과 도쿄 특파원들이 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돈 오버도퍼 기자는 그날 내가 가장 놀란 것은 문세광의 총격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연설을 재개한 것이다. 아내가 총에 맞고 실려나갔는데도 연설을 계속하다니. 그것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우리 미국인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이해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의 공인다운 태도를, 미국인들은 인간으로서의 냉혈적인 모습을 느꼈던 것이다. 유경수 여사가 서울대학병원으로 실려가고 공식 행사가 끝난 직후 국립극장 극장실에서는 침통한 대화가 오갔다. 극장장실에는 박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일관 국회의장, 민복기 대법원장, 김정년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내용을 좀 설명해. 좌중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박 대통령의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극장장실 입구 바로 앞에 박종규 실장이 멍하니 서 있었다. 상기된 얼굴로 하늘만을 응시한 채 누가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누가 와서 박 대통령의 말을 전해도 말이 없었다. 각하께서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박 대통령은 몹시 궁금한 듯 다그쳤다. 뭘 좀 알아봤나? 한 비서관이 말했다. 알아본 것은 없지만 궁금하시다면 저라도 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봐.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피하고 박종규 실장이 뛰어나가 즉시 응사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돌아 각하의 허리춤을 잡아 연설대 밑으로 피하게 한 다음 영부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박 대통령은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영부인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대뜸 이런 말을 했다. 객석은 어두워 잘 안 보일 텐데 그곳에다 쏘게 되면 시민들이 다치잖아. 응사 시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영부인은 아마 지금쯤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행사장으로 갑시다. 박 대통령의 다음 행사장, 즉 지하철 개통식으로의 이동 지시가 떨어지자 주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만류했다. 카카, 그것은 안 됩니다. 역사에 보면 오스트리아 황태자 살해 사건 때도 암살조가 세 팀이 있었습니다. 제1조가 던진 폭탄이 황태자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되자 제2조가 다른 장소에서 결국 황태자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측근의 만류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두 번째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결국 폭탄 세례를 받은 겁니다. 부하들은 제2의 암살조가 또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등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진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질 않았다. 일단 일정이 잡힌 공식 행사이니만큼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각하께서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시고 지하철 개통식에는 정일건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목표물이 박 대통령이니만큼 다른 사람은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래도 개통식에 가봐야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자동차에 올랐다가 망설이듯이 다시 말했다. 아무래도 집사람이 걱정되니까 내 대신 정 의장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김기춘 검사의 신문. 문세광 사건 수사 책임자가 되는 정보부 이용택 수사국장은 8월 15일 새벽에 골프장으로 가기 위하여 일어났다. 잠자리에 있던 아내도 일어나더니
꿈이 이상합니다. 앉아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했다. 꿈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다. 유교사가 소복을 입고 한 소녀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더란 것이었다. 유교사가 소복을 입었다면 박 대통령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 국장은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남산의 수사국으로 출근했다. 당직자에게 간밤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는 수사국 요원들을 비상대기 상태로 놓았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텔레비전을 보다가 총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뛰어나오면서 부국장실의 문을 여니 간부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야 이 사람들아, 너라도 텔레비전은 틀어놓고 해야지. 지금 8.15 행사장에서 총소리가 났으니 출동하자. 이 국장은 과장을 태우고 국립극장으로 달리면서 본부에 지시했다. 방송사에 연락을 해서 국립극장에서 찍은 장면은 방영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이 국장이 국립극장 장실에 들어가니 박 대통령이 침통하게 앉아있었고 박종규 실장이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국장이 보니 박 대통령의 양복 어깨축지에 검은 물방울 같은 것이 묻어있었다. 그는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그곳을 만져보았다. 피였다. 아마도 총탄이 유교사의 머리를 관통할 때 튄 피 같았다. 이 국장이 들으니 범인은 체포됐다가 오발로 다친 허벅지 치료 때문에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 국장이 국립의료원으로 가는 차 중에서 라디오를 들으니 범인은 일본인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국립의료원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경호실 정보처장이 범인의 여권을 들고 나오고 있었다. 이 국장이 받아서 뒤져보니 여권과 함께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다. 여권에는 이름이 요시이 유키오라고 쓰여 있었으나 외국인 등록증엔 문세광으로 적혀 있었다. 경호실에서는 여권 이름만 보고 일본인이 범인이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경호처장은 일본인이 아니네 라고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이 국장은 응급실로 들어갔다. 의사들이 문세광의 오발로 관통당한 허벅지를 붕대로 감고 바지를 입히고 있었다. 범인은 얼굴과 몸이 통통한 호인형이었다. 이 국장이 일본말로 이야기했다. 아나타 조센진 데쇼. 우소와 다메다. 하이. 이 국장은 유교사가 수술을 받고 있던 서울대학 병원으로 갔다. 박 대통령은 전용 입원실에 있었다. 이 국장이 범인은 제일 한국인이라고 보고하니 박 대통령은 허. 또 우사하게 생겼구나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박종규 실장을 향해서 어떻게 범인이 일본인이라고 나갔나 라고 추궁하더니 앞으로 수사는 정보부가 맡아서 하도록 하라 라고 지시했다. 이 국장은 유교사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과 문이 오발한 권총탄 하나를 현장에서 직접 찾아냈다. 유교사의 머리를 꿰뚫은 총알은 대구로를 굴러 무대 휘장 뒤로 갔기 때문에 찾는 데 애를 먹었다. 문의 오발탄도 접는 의자에 끼어있어 겉에선 잘 보이지 않았다. 정보부는 문세광의 진술을 받아 일본 경찰에 알려주고 보강수사를 부탁했다. 이 국장이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는 문세광이 몇 번이나 인천이 어디 있는가라고 수사관에게 묻던 점이었다. 왜 묻는가라고 추궁했으나 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북한 측에서 문에게 암살에 성공하면 반드시 구출해주겠다고 약속한 모양입니다. 인천이 그런 목적의 접선 장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종규 경호실장에 대한 신문은 이용택 수사국장이 집을 찾아가 직접 했다. 박 실장은 문세광의 제1탄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전구가 터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문이 통로를 달려나오는 것을 보고 박 실장은 왼손에 들고 있던 프로그램 종이를 떨어뜨리고는 오른손에 든 권총의 공이치기를 뒤로 젖혔다. 그가 문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 찰나에 단상을 향해 비추던 조명이 눈을 부시게 해 표적을 잃어버렸다. 박 실장은 한 방을 쏘긴 했는데 청중이 다칠까봐 총신을 올려 발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여중생을 죽게 한 총알은 다른 경호원이 쏜 것이었다. 이용택 국장은 박 실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극장 안에 조명을 사건 당일과 같이 재현해놓고 단상에 서봤다. 과연 눈이 부셔 조준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 국장은 박 실장의 권총을 압수하고 그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과 대조했다고 한다. 김기춘 검사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파견 나가 정보부장 보좌관을 맡고 있었다. 문세광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8월 초순 김기춘 검사는 가족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으로 여름 휴가를 갔었다. 휴가지에서 김 검사는 막 한국어 번역판이 나온 소설 자카레나를 재미있게 읽었다고 한다.
그가 휴가에서 돌아온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문세광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신직수 정보부장은 8월 16일 김기춘 검사를 불렀다. 범인이 어제부터 30시간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내가 청와대 대책회의에 나가서도 할 말이 없다. 김 검사가 범행 동기와 배후를 캐내봐라. 나를 비롯한 간부들이 오늘은 퇴근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문은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남산 분실수사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김 검사는 일본어 통역을 옆에 앉히고 문과 대면했다. 김 검사는 수사관의 제1성이 범인의 진술을 얻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만큼 곰곰이 생각해둔 질문을 던졌다. 소설 자카레나를 읽었죠. 읽었습니다. 센세도 읽었습니까? 나도 읽었소. 그런데 당신이 바로 자카라니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자카입니다. 실마리가 잡히자 대화는 차츰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의 사상이 무엇인가? 나는 공산주의를 신봉합니다. 나는 공산혁명을 이룩하려는 한 수단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혁명가답게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라. 왜 비겁하게 말을 하지 않는가? 알았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권명 요시이 유키오는 누구인가? 여자친구인 요시이 미키코의 남편입니다. 요시이 유키오 명의의 여권은 어떻게 마련했나? 요시이 미키코가 남편 요시이 유키오의 호적 등본 등 인적사항 서류를 제공해 주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권총은 어디에서 났는가? 오사카 고츠 파출소에서 훔쳤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훔쳤는가? 조총련 오사카 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호룡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1973년 11월 11일 홍콩 여행 중 권총을 구입하라는 명령과 함께 김으로부터 50만 엔을 받았습니다. 1974년 2월 초순의 어느 날 밤 10시쯤에 박정희의 암살은 8.15 기념식 행사 때 하기로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현재 관여하고 있는 김대중 구출위원회 등의 모든 조직 활동에서 손을 떼라. 도쿄 아다치에 있는 아카후도 병원에 가와가미 유지란 이름으로 입원해라. 입원비는 조총영이 담당한다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1974년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김호룡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만경봉호에 탄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1974년 5월 3일 밤 10시쯤 김호룡의 지시로 1시간가량 승선했습니다. 만경봉호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배 식당에서 47세가량의 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검사는 문세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이 머물렀다는 만경봉호 내부와 고추 파출소의 내부 모습을 그리게 했다. 문은 의외로 그림 솜씨가 있었다. 범행 배후를 밝히면서도 문은 당당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국가 원수를 저격한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전혀 죽음을 예상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문은 이따금 밖은 괜찮으냐? 라는 질문을 했다. 그때까지도 문은 범행을 하고 나면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 세력이 자기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김 검사가 문으로부터 받아낸 진술은 곧 신문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기자들의 관심은 요시이 유키오와 요시이 미키코 부부 그리고 김호룡으로 쏠렸다. 8월 16일 오후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은 요시이 미키코를 여권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요시이 미키코가 1973년 11월 초 같은 방법으로 남편 명의의 여권을 문세광에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해 11월 19일 이 여권을 사용한 문세광과 함께 2박 3일간 홍콩 여행을 간 사실을 밝혀냈다. 8월 18일 오후 배후인물 김호룡은 조총련 오사카 이쿠노구 서지부 사무실에 나타나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세광과는 1972년 9월 10월경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배포하던 중 그의 집 앞에서 처음 만났다. 지금까지 문을 만난 것은 모두 3번이며 1974년 7월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문에게 암살 지령이나 거사 자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 요시이 부부와는 면식조차 없다. 일본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 직접 찾아오거나 출두 요청을 해오더라도 응하지 않겠다.
초기엔 일본 경찰도 범인이 일본 파출소에서 훔친 권총으로 한국의 대통령을 저격한 것 때문에 나름대로 수사에 열을 올렸다. 한국 측이 문세광의 배후 세력으로 조총련을 지목하자 일본 수사당국은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당시 김대중 씨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중앙정보부가 문세광 사건을 맡은 것이 한 원인이었다. 문세광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정보부원은 이렇게 말했다. 일본 경찰에서 김대중 씨 사건과 관련한 협조 위로의 문서를 보내면 우리는 무조건 잘 알 수 없음 이라는 회답을 보내곤 했습니다.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시끄러웠던 일본으로서는 앙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 측은 그 안갚음을 문세광 사건 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가 점점 심해져 문이 미끼코를 만났다는 다방이 오사카 무슨 지역에 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어도 4시간 동안 찾아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니 찾기 쉬운 곳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빛이 내리듯 방화쇠를 당겨라. 문세광이 어린 시절을 보낸 오사카 이쿠노구는 제1교포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으로 도시 빈민층의 집단 거주지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문세광은 일찌감치 민족차별 문제에 눈을 떴을 것이다. 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일본의 학생운동이 치열하던 때였다. 문은 과격파에 속했다. 난조 세쿠오는 고교 시절 사회과학연구회의 멤버였다. 그가 고바야시 미키코를 만난 것은 이 서클에서였다. 여고 재학 시절의 미키코도 문세광 못지않은 운동권이었다. 미키코는 일본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고 시절에 같은 반 친구들은 문과 내가 꼭 결혼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게는 그가 첫사랑이죠. 상대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집에서 반대하더냐고요. 실은 그 반대랍니다. 내가 결혼할 것을 바라면 문은 결혼은 한국 여성과 하겠다 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고교를 중퇴한 문은 1968년부터 민단 이쿠노 지부에 가입해 조총련계가 조종하던 한청 활동에 참여했다. 이때 문은 말수가 적었고 무정부주의적인 성향도 있었다. 1971년 도쿄 민단에서 분란이 일어나자 문은 비주류파의 가담에 행동을 했다. 1971년 8월 민단 도쿄본부 습격사건 때는 선봉으로 참여해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다. 문이 좌파로 기운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그해 9월 3일 조총련계 청년조직 조청과 민단계의 한청은 오사카의 페스티벌 홀에서 7.4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제1동포 오사카 청년학생 공동대회를 가졌다. 한청 소속이던 문은 조총련 오사카 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을 여기서 만났다. 문세광 사건에 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은 문과 김호룡의 관계를 소상히 적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옮기면 이렇다. 첫 만남 이틀 후인 1972년 9월 5일 밤 10시쯤 김호룡은 문세광의 집을 방문, 같은 민족끼리 정치 이념을 초월하여 자주 만나자는 제의를 했다. 이후 매월 한두 차례씩 만날 때마다 김은 북조선은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 아래 모든 인민이 단결하여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 반면 남조선의 경제는 일본 자본에 수탈당하고 있으므로 민생고가 날로 심해가고 있다는 교양을 했다. 1973년 8월 김대중 씨 납치 사건이 일어나자 9월 초 일본에서는 김대중 구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 가입한 문은 오사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점거하고 영사관 직원을 인질로 삼아 김대중 씨와 교환할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문은 반한 운동가로 나선 것이다. 문세광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사리가 싹트게 만든 것은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일본을 휩쓸던 반한 분위기였다. 정보부의 조사 과정에서 문은 1973년 10월 하순 자신의 집을 찾은 김호룡과 이런 약속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 저격 장소는 3.1절 기념식장으로 한다. 무기는 권총으로 하되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제3국에서 구득하기로 한다. 무기 구입 자금은 김호룡이 조달하고 무기 구입은 혁명정신에 입각하여 문세광이 직접 한다. 이 무렵 문과 그의 첫사랑 미키코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민족의식이 강했던 문은 한국 여성 강성숙과 결혼했고 미키코는 요시이 유키오와 결혼했다.
문과 미키코는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1973년 10월 하순 어느 날 정우, 오사카 텐노 지역 근처 에코 호텔 지하다방에서 문과 미키코가 만났다. 문은 한국의 공산혁명을 성공시키려면 박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며 권총을 구입하기 위해 홍콩에 가야겠는데 나는 한청과 김대중 구출위원회 활동 등으로 인해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기 어렵다. 당신 남편 이름으로 일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키코는 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대답하고 부부로 가장하여 함께 홍콩에 가자는 문의 제의에도 동의했다고 한다. 1973년 11월 11일 김호룡은 문을 찾아와 여비 등의 명목으로 50만 엔을 주었다. 다음날 문은 한큐 여행사를 찾아가 요시히 유키오의 서류에 자신의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며 여권 작성을 의뢰했다. 11월 17일 문은 요시히 유키오 명의의 단수 여권을 발급받았다. 11월 19일 부부로 위장한 문과 미키코는 오사카 공항을 출발하여 홍콩에 도착했다. 이날부터 두 사람은 홍콩과 구룡반도 일대의 고물시장, 작물시장, 총포점 등을 돌아다니며 권총 구입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날인 11월 18일부로 남긴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올해는 박정권이 김대중 씨 사건으로 붕괴의 시기에 있어 11월에 유엔 총회가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1인 독재를 타도하는 것이 한국 혁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나는 죽음이냐 승리냐의 구호 밑에서 혁명 전쟁의 여행을 출발한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문은 홍콩을 거쳐 한국에 들어갈 예정으로 서울의 한 호텔을 예약해놓고 홍콩으로 떠났었다고 한다. 문이 서울행을 포기한 것은 홍콩에서 무기 구입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을 조사했던 전직 정보부 요원은 우리는 문과 미키코가 불륜의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문은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키코와는 혁명적 동지관계이기 때문에 육체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의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11월 하순 문은 다시 김호룡을 만났다. 문은 홍콩 여행에서 권총 구입에는 실패했으나 해외여행의 경험을 체득했고 불법 여권 사용에 성공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김은 앞으로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했다. 1974년 정초가 되자 김호룡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한덕수 조총련 중앙본부 의장이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라는 당부와 함께 정초 선물을 보내왔다며 인삼주 한 병과 과실주 한 병을 내놨다. 1974년 2월 초 김이 또 문의 집을 찾아왔다. 김은 박정희 암살은 8.15 기념식 행사 때로 하라. 앞으로 이 계획에 전념하기 위해 한청과 김대중 구출대책위원회 등의 모든 조직 활동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은 또 도쿄 아다치 소재 아카후도병원의 12지장 궤양을 구실로 1개월간 입원하라. 입원 방법은 병원장을 찾아가 가와감이 유지라고 말하면 된다. 병원 비용은 우리가 댄다 라고 말했다. 입원한 분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했다. 3월 11일까지 입원해 있는 동안 문은 김호룡으로부터 입원비로 16만엔, 생활비로 85만엔, 잡비로 5만엔을 받았다. 5월 3일 김호룡은 문에게 4일 밤 오사카 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호에 승선하라고 지령했다. 4일 밤 9시경 문은 김호룡이 보낸 사람의 안내로 15명의 조총련계 교포와 함께 만경봉호에 탔다. 1시간가량 선내에서 대기한 문은 밤 10시쯤 선박 안 식당에서 47세가량으로 보이는 북한인을 만났다. 문은 북한인으로부터 그동안의 영웅적 사업은 이미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다. 혁명정신과 투쟁 경력의 치하를 보낸다. 현 시점에서 남조선의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박정희를 암살하는 길밖에 없으니 이 과업을 끈기 있게 수행해주기 바란다 라는 지시를 받았다. 6월 말 문은 요시히 유키오의 집 부근 다방에서 요시히 부부를 만났다. 먼저 요시히 유키오가 내가 북조선에 가게 됐는데 여권 신청을 하면 당신이 홍콩 여행할 때 내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 걱정이다 라는 말을 했다. 문은 나는 이번 8.15에 박정희를 암살해야 한다. 당신의 북조선 방문을 다음 기회로 연기하고 이번에도 당신 명의의 여권으로 남한에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라고 요청했다. 유키오는 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7월 초 문은 범행에 사용할 총을 오사카 남경찰서 고츠 파출소에서 훔치기로 했다. 그는 6차례 승용차를 몰고 가 파출소 뒤쪽 주차장에 세워놓고 정찰했다.
7월 18일 새벽 4시 30분 순찰을 돌고 온 히라시마, 하타 두 경관이 파출소에서 잠이 들었다. 문은 뒷문을 파이프 렌즈로 따고 들어가 이들이 풀어놓은 스미스 앤드 웨슨 권총과 실탄 5발 그리고 다른 권총 한 자루와 실탄 5발을 훔쳤다. 문은 이때 같이 훔친 수갑이 달린 권총집을 나라현에 야마토천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일본 경찰은 문의 진술을 토대로 야마토천 부근을 수색해 이 권총 케이스를 찾아냈다. 미키코로부터 남편 요시유키오의 신원 서류를 받은 문은 7월 20일 한큐 여행사를 찾아가 여권 발급, 서울까지의 왕복 항공권, 그리고 조선호텔 예약을 의뢰했다. 7월 24일 문은 여권과 항공표를 발급받고 7월 30일에는 오사카 한국총영사관에서 관광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문은 7월 24일 저녁 김호룡에게 준비가 다 됐다고 전화했다. 다음날 문의 집 앞에서 김은 80만엔을 주면서 빛이 내리듯 밤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방화쇠를 당겨라. 가급적이면 안중근 의사의 경우처럼 1m 이내의 거리로 접근하여 사격하라고 말했다. 8월 5일 문은 산이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구입, 내부를 뜯어내고 스미스 앤드 웨슨 권총을 감췄다. 모든 준비를 마친 문은 8월 6일 오전 11시 30분 오사카발 서울행 대한항공기에 탑승, 오후 1시 김포공항에 내렸다. 문이 이날 갖고 들어온 가방은 13kg짜리 하나였다. 권총이 든 라디오를 이 가방에 넣어서 세관을 통과한 것이었다. 당시 김포공항 검색대 근무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별다른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세광은 입국한 이후 열흘간 조선호텔 1030호실에 투숙했는데 이 호텔에 상주하던 경찰 외사과 형사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문세광은 8.15 기념행사가 국립극장에서 열리고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8월 14일자 석관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알았다. 8월 14일 밤, 문은 방 안의 거울 앞에서 사격 동작을 연습했다. 새벽 2시까지도 잠이 오지 않아 권총과 실탄을 만지작거렸다. 8월 15일 그는 오전 6시 호텔 다방에서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국립극장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프런트에 승용차를 대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1998년에 대통령 경호실이 작성한 8.15 사건 경호실패 사례 연구 보고서는 문세광의 차가 승차표 없이 정문을 통과할 때도 전혀 검문을 받지 않았고 그가 비표 없이 로비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한 사람도 제지하거나 검문 검색을 하지 않았으며 문이 약 50분간 비표 없이 로비를 서성거리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검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표 없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용한 상황에 개탄하고 있다. 정문, 로비 출입구, 로비 내, 극장 출입구의 네 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문을 검문 검색했더라면 허리춤에 권총을 숨겨놓고 있었던 문은 체포되거나 범행이 저지됐을 것이다. 문이 권총을 들고 통로를 뛰어가고 있던 때 통로 양쪽 의자에 앉고 있었던 경찰관들 중 한 사람이라도 다리를 걸었으면 유 여사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